네, 오늘 인기 쉬운 지 하루 8일입니다. 아침. 네, 오늘 여기에 날씨가 8도가 찍혔어요. 네, 그래도 하우스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요놈이 첫 번째라고 보시고, 예, 요 밖에 옆에 있는 게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2호. 예, 요도 좀 컸어요. 자, 세 번째는 3호입니다. 3호. 뭐, 특별하게 뭐, 매지로 써놓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게 3호. 네, 오늘 2일차입니다. 2일차. 아, 이제 빵빵해졌어요. 주관으로 봐도 좀 빵빵해졌죠? 요거, 요 녀석을 보고, 자, 요 녀석도, 네, 빵빵해졌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틀이면은 탈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인큐 씌웠잖아요. 내가 어제는 온도차가 많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이 안에 신기한 게 습기가 이렇게 물방울이 없잖아요. 안 큽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잘 커요. 제가 원인을 파악하자면은 잘 크는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잉큐를 씌워서 봉투를 씌워서 이 안에 물기가 잘 없잖아요. 잘안 큽니다. 예, 우리 그것은 농사짓는 분들도 잘 몰라요. 제가 이것은 제 경험으로 제가 네, 안 겁니다. 네, 이 녀석도 잘 뻗었죠. 네, 그래서 이틀차 오늘, 자, 3일차, 4일차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잘라서 내용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육안으로 이제 표나죠? 이제 빵빵이 탔습니다. 이제 위에하고 밑에만 차면 돼요. 네. 빵빵이 탔어요. 무게도 나가고. 다시 보면 2호, 2호도, 2호는 더 빵빵이 탔어요. 아, 이건 뭐 오늘 저녁이면은 마무리 되겠네요. 끝이 약간 모양이, 예, 네, 이쁘지가 않죠? 이것이 날이 아직까지 쌀쌀해서 그래요. 끝이 약간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십시오. 이런 거 씌우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네. 3호, 3호, 네, 3호도 빵빵이 찼어요. 네, 자, 그죠? 꽉 찼어요. 이제 찼고 앞뒤도 다 찼어요. 밑에만 아직 덜 찼어요. 네. 밑에만 아직 덜 찼고, 이런 경우는, 예, 아직 호박이 좀쭉 뻗지 않은 관계도 있고, 수정이 좀덜 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놈은 꽉 찼어요. 예, 요놈은 끝에가 2호 약간 돌았다고 했죠. 끝에만 좀 이제 돌아가지고, 돈 부분은 차고, 여기는 좀덜 찼죠. 예, 하지만 얘는 지금 따도 됩니다. 안 따면은 내일 아침에 빵 터져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보여드리고, 3호 보러 갑시다. 3호가, 네, 3호. 자, 3호도 여기 있습니다. 3호. 위에는 꽉 찼어요. 밑에가 여기도 좀덜 찼죠. 색깔이 까마답답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 나무가 잉크 씌우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거의 찼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이것은 오늘 따야 되니까 제가 따고. 또 하나 2호. 자, 2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2호를 먼저 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2호는 보시다시피 윗마디가 벌써 딱 커요. 이렇게 꽉 찼습니다, 2호. 네. 보시죠? 요거는 끝이 도른 상태에서 끝 도른 데만 들쳤지만 꽉 찼습니다. 요거. 자, 3호 한번 보러 갈게요. 네, 3호. 3호는, 네, 어제 봤을 때는 다 오늘 찰것 같았는데, 네, 밑에가 들쳤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뭐 정상적인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가리가 부족해서 이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거 이제 하루 더 놔두면은, 이제 더 놔두면 차요. 차는데 끝에가 지금 뾰족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에가 빵빵하게 찬다고는, 예,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또 수정해서 수정약이 좀 부족하거나 지금은 인공 수정하니까 약이 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좀 날이 풀리고 또 인공 수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처럼 밑에가 더 동그랗게 나옵니다. 예. 아우, 비가 지금 엄청 오고 있어요. 자, 1호, 2호, 3호.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호박이 나갑니다. 1호하고 3호, 얘네들은 끝이 들쳐가지고, 특이 아니고 상으로, 예, 2등으로 나가죠. 얘는 1등급입니다. 빡 찼죠. 들어보면은 무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예. 네. 이게 3호. 네, 이게 1호, 2호입니다. 제가 잘라서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지금 조금 전에 딴 호박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1호하고 3호는 꽉안 찼으니까 2호를 한번 제가 한번 해서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상 1, 2호는 빼고, 자, 2호하고 속과 꽉찬 2호하고 일반 호박하고 제가 한번 잘라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단단해요. 확실히 인기 쉬운 게 단단해요. 자, 보이시죠? 예, 인큐 쉬운 것은 속이 노랗고 단단하고, 안 쉬운 것은 벌써 말랑말랑합니다.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속이 노란 것은 안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카메라상으로 표현이 될수 있나 안 되느냐 모르겠지만, 예, 이게 지금 벌써 틀려요. 제 지금 손이, 예, 꽉안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인큐 안 쉬운 것은, 예,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요. 그러고, 자, 자른 지 지금 불과 한 20초 됐나요? 하얗게 진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진액. 네. 얘네들이, 한 5일, 10일 지나면 이 진액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자르자마자 불과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방금 땄고 그만큼 싱싱하다는 얘기죠. 아, 인큐는 제가 어제 딴 거예요. 어제 일요일 날. 예, 진액이 찐득찐득 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딴 거예요, 인큐는. 하지만 진액 나오는 것은 지금 방금 딴 메노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큐의 장점이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나요? 냉장고에서 15일, 20일 놔둬도 새 것처럼,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합니다. 그래서 인큐의 장점이 그거예요. 소비자들이, 예, 인큐를 찾는 이유가. 예. 그리고 봉투를 벗겼을 때, 자, 보시죠. 봉투를 벗겼을 때, 이게 일반 호박이고 방금 벗긴 호박이죠. 윤기 차이가, 예, 이게 인큐 씌웠다 봉투 벗긴 겁니다. 일반 호박. 윤기 차이가, 뭐 식용유 바르는 것처럼 반들반들하죠. 예. 그래서 맨 호박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인큐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고, 또 내용물도 이렇게 실합니다. 네, 그래서 인큐하고 메노바하고 제가 차이를 한번 방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2호, 네, 2호 저꽉안찬거 제가 다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들반들하죠.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벗겨놨을 때는 왜 인큐에 뭐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아주 물건은 좋아요. 그러면 하지만 인큐 시원할 때는 여기가 더 커야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좀더 이렇게 커서 여기가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예. 보셨죠? 인큐 쉬운 거하고 안 쉬운 거하고 윤기 차이. 예. 그러고 내용물 차이. 그리고 진이 이렇게 잘나 지금도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이래서
호박 인치 씌워진 거 안 씌워진 거 테스트를 비교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비록 5일까지 걸렸지만 제가 날이 풀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올려서 아마 2주 정도 있으면 3일이면 커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은 3일 만에 커야 돼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